이번에는 카카오톡 화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제 휴대폰 카카오톡의 화면이고요. 왼쪽은 순서에 맞춰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마 조금 전에 아마 QR 체크인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이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요? 다시 이 화면으로 어떻게 가나요?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이렇게 사람 모양 아이콘을 한번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화면을 눌러서 이런 친구라는 창을 띄워놓으신 상태에서 볼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저의 리스트, 저의 프로필이에요. 저예요, 그냥. 내 정보, 요거를 클릭하면 내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어요. 플러스 친구라는 것은 상업적인 혹은 단체, 기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밑에 보시면 여기 AD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광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친구, 즉 내가 등록한 그런 그 상업적인 그런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카카오에서 자동으로 뜨는 이런 광고도 있을 예쁨, 주의뿜, 의원, 요런 곳을 나는 등록 안 했는데라고 하신다면 오른쪽에 AD라고 확인되어 있으면 광고구나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친구로 등록한 부분들이고요. 여기 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채팅하기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3으로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읽지 않은 메시지가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샵 모양이 되어 있는 건 해시태그라고 읽고요. 그리고 이슈 검색, 태그 검색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뉴스나 카카오 TV, 코로나19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3개 있는 것은 더보기예요. 비단 카카오톡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 모든 앱에서 혹시 이런 모양이 있다면 더보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돋보기 버튼 있죠? 이것은 검색 버튼이에요. 근데 뭘 검색하느냐? 친구를 검색해요. 뉴스 검색은 여기서 해요. 아래쪽 6번에서. 근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은 친구 검색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친구 창에 있으니까요. 즉, 이 버튼의 모양은 무조건 검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친구 검색일 수도 있고, 뉴스 검색일 수도 있고, 휴대폰 검색일 수도 있어요. 요 9번 버튼은 친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뭐 QR코드, 그다음에 뭐 연락처, 아이디 등을 통해서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음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요거는 카카오톡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 버튼이에요. 요것은 카카오톡 설정입니다. 전체적인 설정을 관리합니다. 요렇게 생긴 버튼은 저희 또 많이 본적 있었죠. 요렇게 내리시면 요게 있죠. 요게다 설정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요 버튼은 검색이고요. 어디에 있든 요 버튼은 설정이에요. 요 버튼은 전원 버튼이에요. 요거 뭐라고요? 더보기 버튼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만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기능을 좀 살펴보시거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여기 몇개안 되는 아이콘들은 모든 앱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 화면에서 1번을 눌렀어요. 1번 눌러서 이번에는 프로필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도 제가 또한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1번을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죠. 요것은 대부분 쓰거나 바꾸거나 뭐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프로필 편집을 할수 있는 거고요. 2번. 채팅 모양인데 나와의 채팅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나랑 대화하는 거예요. 언제 쓰냐면 메모할 때 주로 씁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이것은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이랑 연결되는 버튼이에요. 위에 올라가 볼게요.
4번은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콘이고요. 5번은 QR코드예요. 이것은 아까 QR 체크인하고 달라요. QR 체크인은 정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내 연락처랑 이름이 암호화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카카오톡 친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가 있진 않아요. 내 전화번호가 있진 않고 내뭐 아이디나 내가 바로 친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QR코드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QR 체크인처럼 15초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만들어져서 영원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친구분들에게 이러한 QR코드를 통해서 이걸로 등록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번. 요 버튼 뭐라고요? 설정하기 버튼입니다. 아까 그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프로필을 바꿔볼게요. 예, 프로필을 바꾸시려면 여기에서 프로필 편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1번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요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밑에서 바꾸는 거예요. 나는 배경음을 넣고 싶어요. 배경음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싶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요 버튼은 뭐 스티커, 이러한 스티커를 넣고 싶으면 스티커 넣기. 글씨를 넣거나 내 사진으로 배경을 넣거나 D-Day를 만들거나 하는 거고요. 다 했으면 완료를 누르시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어둡게 보이는데 밑에 있는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음악을 넣고 싶으시면 음악을 선택하셔서 타이틀 아티스트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추가를 하세요. 완료를 누르시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요. 요 버튼 뭐라고요? 편집, 수정, 글쓰기 이런 버튼이라고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럼 빈 공간을 클릭하시거나 밑에 있는 전체적인 패키지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전체 스티커부터 다 바뀌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취소 버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다시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스티커를 좀더 추가하고 싶으세요. 그럼 추가. 내가 원하는 거 선택. 원하는 위치로 이동. 뭐 이렇게. 너무 위치가 좀 정한데? 그러면 약간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세요. 크기를 더 키우고 싶으세요? 요 버튼 이용하시면 크기가 커집니다. 이렇게요. 다 했어요.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 이렇게 상단에 있는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